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비유라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비유를 우리로 말하면 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비유로 애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고 빠르게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너무 잘 아시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포도나무가 정읍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이게 한 나무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려 있어요. 길이가 한 뭐 1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좀 밑에까지 나와야 되는데 줄기가 이게 지금 안 나오네. 이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이 보니까 뭐 유기농 비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줘가지고 아주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 영양을 잘 공급을 해요. 농약을 하나도 쓰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가지가지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잖아요. 4,500송이나 그런 포도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줄기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누구요? 예수님. 그 포도가 달려있는 가지는? 우리. 너희는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해하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고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진액을 공급받지만 농부가 여러분 어떻게 조금 전에 그림 보셨죠? 밑에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런 걸 잘 영양을 공급해줘도 그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에 공급이 돼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농부이신 그분이 주시는 진액이 공급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농부가 주는 그런 진액이 수액이 이 가지에 공급이 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수액이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이건 곧 말라지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면은 얼마나 고달픈 그리고 메마른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한 축복에서 외인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무리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 이런 모든 언약,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대요.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도움,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런 공급하심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꺾여지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중에 말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귀한 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꺾여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라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것을 화목 재료로 불사르는 데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메마르고 궁핍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버리면 그걸 모아다가 어떻게 했나,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에 꺼지지 않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는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또한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뭐 철학자들이라는 이걸 굉장히 비비 꼬아가지고 뭐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뭐 읽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너무 쉬움. 특히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의 머리에 쏙쏙 크게 들어오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면 어떤 일이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 떠나서 내 스스로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정말요?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정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게는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진짜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내가 한번 먼저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요.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겠다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것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셔서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진 우리의 운명 사느냐 죽느냐 이게 달려있죠.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면 어떻게 돼? 말라져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건 말라져 죽는 거 보고 오, 나도 예수님 떠나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아니 이 줄기를 떠나서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도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그 농부이신 그분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진 내가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류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와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이 시험의 바람, 환란의 바람, 핍박의 바람, 고난의 바람 이런 유혹의 바람이 오면요 이 포도나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메마르고 곰핍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시련이 와도 환란의 바람이 와도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꽉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아슬아슬한 분들이 있어. 제가 볼 때 아 이게 떨어져 나갈라 말라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쭉정이는 시험에 바람이 오면은 체키질 한다고 하죠. 키질하면 어떻게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려. 근데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딱 그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굉장히 우리의 그 신앙에 하나의 그게 도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만 지금도 있잖아요. 이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 우리 붕에 오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 이쪽에 그 통계를 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만 몇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죠. 근데 큰 교회들도 거의 뭐냐면 아직까지도 40%가 교인이 줄었어. 40%가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100명 나오던 교회가 이제 60명밖에 안 넣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장로님들도 막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다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라는 게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여러분 힘쓰라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이게 문제.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요, 아, 이거 보니까 예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아, 내가 사느냐 죽는가, 열매 맺느냐 못 맺느냐, 하나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기도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게 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구나, 이걸 딱 알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때 뭐 지금은 유튜브 같은데 이게 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유튜브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제가 이제 막 주석 이제 아니면 설교 좀 이런 걸 봐보기도 하고, 근데 딱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이걸 가지고 쭉 이제 해설을 해가지고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를 읽어도 내 마음에 시원하게 와닿지 않아. 너무 좀 피상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렇게 해라, 딱 이렇게 뭔가 명쾌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든지 확실해야 돼. 명쾌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명쾌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다 달려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 좀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고민을 수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다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떤 데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요한복음 15장만 주석집 있습니다. 그거 가서 펼쳐봐. 뭐라고 나와있니? 또 여기 가서 펼쳐봐. 설교집이 요한복음에 대한 거 있으면, 유명한 목사님 쓴 거 있으면 가탕 한번 또 읽어봐. 그래도 시원한 게 없더라고.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 사활을 좌우하는 이런 매우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들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신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신하고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탁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지금 세워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의 문은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 왜? 밖에서 문고리. 우리가 지금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들 밖에서 문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문 손잡이를 잡고 잡아당기고 여러분 들어오셨죠?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누구도 열 수 없어. 내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지금 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아, 막 유대인들이요. 예, 그 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어도 또 다시 죽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내 살을 먹으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참된 음료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예수로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얼마나 제가 이것만 고민을 했다고 했죠. 고민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가지고 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아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지? 이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대.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께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걸 좀 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해요?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의 계명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거 있다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린다고. 왜? 여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주님 밖에 있으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성품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게 무겁질 않아요. 어렵질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게 짐이 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이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목회가 살기 힘들지 않죠? 근데 아유, 이건 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나 힘듭니까? 양떼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네. 하나님,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선한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래야 이 힘든지 모르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를 멀리하면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밖으로 나갔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교회 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거. 내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뭐를 통해서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온 지만 얼마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결국에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점점 말라가듯이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요. 그리고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데 세상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어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질 않았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불법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따라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복습해 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 주님의 뜻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내가 보내줬나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지금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매일 아침 기도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보좌 오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또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매일 기도해요. 왜? 날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나는 어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돼.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 안에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진짜요? 아, 제가 뭐 이게 영안이 열려갖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자기 예수 안에 있다는데 진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네,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밖에 있다면 빨리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예수를 떠나면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겠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공급해 준 진액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하는 것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 뜻 안에 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진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수님 떠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없고 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